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는 바벨탑. 이는 신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었고 결국 신의 노여움을 사 바빌론은 멸망하게 되죠. 이 신화적 상상력은 수직 도시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좀 더 높이 오르려는 인간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전기 자동차와 함께 현대 도시의 3대 발명품이라 불리는 엘리베이터죠.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기원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엘리베이터는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 두레박이 달린 밧줄을 회전하는 원형 바퀴에 걸어 끌어올리거나 건물을 지을 때 무거운 돌을 밧줄로 묶어 고정 도르래를 이용해 높은 곳으로 올리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고정 도르래의 원리는 현대의 엘리베이터에도 적용되는데요. 맨 꼭대기의 고정 도르래에 줄이 연결되어 있고 줄의 양끝에는 사람이나 화물이 탈 수 있는 카와 카의 절반 무게의 균형추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고정 도르래에 의해 줄이 풀렸다 감겼다 하며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약 200년 전 나폴레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 계단 대신 의자와 도르래를 이용해 여왕을 층과 층 사이로 이동시켰다고 전해지고 우리나라에선 1910년 조선은행에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습니다. 그 당시 엘리베이터의 존재는 혁명과도 같았죠. 과거의 엘리베이터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전엔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겨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많았는데요. 사람들의 공포심을 진정시킨 건 1853년 등장한 미국의 발명가 엘리샤 오티스였죠. 뉴욕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에서 엘리베이터 역사상 길이 남을 하나의 퍼포먼스가 등장합니다. 오티스가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엘리베이터에 탄 뒤 조수에게 줄을 끊게 한 거죠. 줄은 끊어졌지만 오티스는 멀쩡히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는데요. 최초의 안전 엘리베이터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티스가 발명한 낙하 방지 장치의 원리는 승강기 지붕에 연결된 밧줄이 끊어져도 승강기 양옆에 철로 만든 톱니에 걸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게 되는 건데요. 덕분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죠.